있는데요. 선거인명부 파일이 탑재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매한 게 이제 종이로 제출한 건 아니고 USB로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선거인명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관위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의미는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더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7번 내용을. 실제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몰라야 하는 건 빼고 주겠다. 선관위가 예를 들어볼게요. 선관위가 갖고 있는 정보가 100 정도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한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됐고요. 실제로는 선거인명부에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의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연결된 정보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USB 하나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선관위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USB에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종이로 인쇄된 형태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예. 종이로 인쇄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선거인명부에 종이로 인쇄된 출력의 형태로 마치 뭐 엑셀 파일 같은 그런 형태로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통합선거인명부는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조금 이제 좀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통합선거인명부의 진짜 형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예,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는 컴퓨터에 서버나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 뭐 그리고 뭐 홈페이지 프로그래밍 쪽 이쪽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다알 겁니다. 이게 실제 통합선거인명부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예, 지금 그렇게 상당히 하고, 예. 복잡한데 첫 번째 필드는 개인 정보. 그 사각형이 많죠. 사각형이 예.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첫째는 개인 정보, 두 번째는 누가 뭐 언제 투표했는지의 여부, 누구는 어떤 그 다음 사각형은 그 투표지 분류기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전투표 발급기에 관한 정보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네모가 각각 있는데 이게 서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 제가 선관위를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정상인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선거인명부는 서버에 들어 있을 때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복사를 할 때는 이걸 그대로 복사해야 사실 맞는 당연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이 중에서 문제가 될 소지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재번호, 뭐 주소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뭐 어디 소속된 선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만 그냥 실질적인 종이로 프린트했을 때 보여지는 그런 내용만 간추려서 게다가 여기 있는 등재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재번호는 또다 뒤섞어서 바꿔서 이걸 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선거인명부를 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정보를 자기네들이 유리한 것만 추출해서 선별해서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했던 그 USB 파일 안에는 엑셀이라든지 DB가 아닙니다. 그냥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 그냥 문서를 갖다가 종이 문서를 이미지 파일로 담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예전에 통합선거인명부가 아니라 전자선거인명부를 이렇게 열람 복사를 신청했더니만 제출을 받았던 게 실제로는 뭐냐면 안에 뭐 DB가 있긴 있습니다. DB가 있고 그것을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데 그 문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문서로만 출력해야만 볼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가 지금 우리한테 제공한다는 것은 저것은 그냥 그 종이 문서를 그냥 이미지화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이 전자식 문서를. 문서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 자체가 이미 뭐 원본이 아니고 그냥 변조본 내지 위조본으로 볼 수밖에 네. 없겠네. 그리고 보면 그또 특정인을 이렇게 어떤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실제로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선거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형태죠. 그러면 아예 조사를 하지 마라. 가짜 투표, 유령 투표를 찾지 마라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렇게 이제 제출한 또 중요한 이유가
유령 투표지를 원고 측에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제출한 거네. 예. 예. 네, 뭐 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부정선거 조작 흐름도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만 좀 지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장에서 이제 사전 투표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을 다 했을 겁니다. 이때 발급 받는 순간에 누가 어디에서 어떤 투표구에 내가 이제 다른 지역에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투표구에 투표를 했는지 그리고 월, 일 그리고 시, 분, 초의 천분의 1초 단위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이거 선관위에서 말을 한 내용이고요. 여기 그런 자료들이 이미 투표를 할 때 결정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거인명부에 등재번호가 매겨지는 거죠. 앞에 이제 이 사전투표장 여기에서 등재번호가 매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 이제 개표를 하면서 그 투표용지가 투표지 분류기를 지나갈 겁니다. 그때 이미지가 다 모아지게 되고요. 그 이미지가 뭐 가령 이제 실시간으로 서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현재 추정하기로는 개표가 끝나자마자 외장하드로 복사해서 그 외장하드로 또 이제 백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선관위는 결국 그 단계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원본 이미지,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한 원본과 다름없는 사본 이미지를 서버로 이미 다 백업이 됐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전 투표장에서 이미 투표자 특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확보해서 투표지 특정이 그치.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가 선관위 서버로 모이게 되는데 이 서버로 모인 이 정보들은 간단하게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선관위의 최고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가 유출이 됐다라는 걸 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때 이제 그 선관위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모든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를 보는 스토리지 이게 전체가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정보가 굳이 묶이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서버로 운영되고 있었으니까요. 누구나 이제 손쉽게 그 정보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투표지는 투표지에 관한, 투표지도 우리는 갈아치웠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지도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현재의 투표지와 현재의 이미지로서는, 아마도, 이게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특정하는 거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다 조작해서 다 갈아치워놨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이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물론 투표지는 다 조작했지만 데이터는 어떤 부분까지 조작했는지는 지금은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원본과 다름없는 그 사본의 증거를 가지고는 이렇게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까지 완벽하게 특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미디어님 좀 말씀. 저희가 4.7 재보궐선거 때 비 모 후보를 통해서 저희가 선거인 명부를 이렇게 저희가 복사를 했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복사를 하니까 확실하게 이 사전선거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거나 또 그다음에 이 사전선거 이겼다 하던 박영선이가 상당한 그 지역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 이겼다 하는 그 선거구가 이렇게 물론 막 생겨났지만 실제로 이렇게 단순히 그 이 선거의 명부만 복사를 했을 뿐인데 명부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선거가 상당히 지금 뭐 부정선거 억제가 되었다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거가 끝나고 난 선거입니다. 이미 2020년 4월 15일 날 이미가 선거가 끝난 선거니까 이 선거의 명부를 선거하기 전에도 열람 복사가 가능해야 되지만 끝나고 뭐 이렇게 선거 무효 소송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 열람 복사가 돼야 됩니다.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아,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도 이미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람 복사를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1년 전에 이미 대부분이 열람 복사를 당연히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선거인 명부부터 일단 원고에게 복사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명부만 받았어도 이미 이 재판은 이미 끝났을 겁니다. 이 명부를 가지고 투표했습니까? 확인해 보면 이미 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끝내 선거인 명부를 안 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